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인생 프로그램. 세상은 저들에 의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기에 최고의 자리는 항상 저들의 차지였고 영광도 저들의 차지였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였으며 노동자였으며 노예였으며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수나 치면서 저들의 영광을 축하해 주었던 것이고 저들의 뒤에서 그림자 역할만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을 길들이기 위해 서열 경쟁하도록 하였으니 교육과정 내내 그렇게 했으며 졸업 후에는 조직에 들어가 은퇴할 때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경쟁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물질 세계에서의 리스트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가요? 인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입력되어 있음이니 어디에다 하소연할까요? 여러분들이 흙수저인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닌 조상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저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입력한 것이고 평생 저들의 하수인으로서 살도록 말입니다. 이미 물질 인생에서는 흙수저를 벗어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경쟁 대열에 들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떡 고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답니다. 주어지는 상에 감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이 조작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착각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수상소감할 때에 감동받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저들은 커튼 뒤에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명단에 항상 들어가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질로 주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계가 없기에 물질로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점 때문에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이 신이며 신그 자체라고 하면 이것을 들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책이나 영상에서 보거나 들으면 행복하신가요? 그때뿐이던가요? 맞습니다. 상 받은 것과 명단에 들은 것과 물질적 성공하였을 때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IM이라고 하는 기쁨이 왜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것일까요? 신인데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이 내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금방 사라져 버릴까요? 오랫동안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신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 것은 에너지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아서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번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에너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체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되어 있어서 노화가 진행되면 육체적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성은 만우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만우의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신성이 있는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신성이 없다면 신도 아니고 유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성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의 신성을 잠들도록 하였는데 여러분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어둠은 여러분들과의 약속된 기간이 돌아오면 기억을 되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통치해오던 저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의 잠긴 기억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2012년에 모두 기억들이 되돌아와서 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려 줄 때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들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권력욕과 명예욕을 건드려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였답니다. 또한 물질을 통한 공격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을 깨우려는 이들은 지뢰밭 한가운데 놓인 것과 같았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질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잃을 것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영원함을 얻는다는 것과 신성을 통한 풍족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저들은 기회를 차버렸고 그 대신에 인류들을 인질로 해서 결사항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기에 마음을 굳건히 잡으셔야 합니다. 의식을 깨우는 것과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의 부탁으로 없애버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저들이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되돌리는 것 역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의지이며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왜 돌아오지 않지? 하고 의구심을 품는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사용을 장시간 멈추면 다시 회복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식과 기억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의식은 물질 인생을 위한 의식으로서 영적 인생을 위한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며 어둠의 방해가 있어서인데 현재 의식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이지요. 마음, 즉 가슴이 이끄는 대로 맡기시고 따라가시면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갈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과 외부에서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슴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신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저들은 국민을 종으로 알았으며 멍청한 개 돼지들로 알고 있는 것이기에 아무 꺼리낌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시하도록 한 이들도 한패가 되어 국민들을 속여왔고 부정을 지적한 국민들을 오히려 압제하여 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구 제국이 가지고 있던 병폐였고 아틀란티스 제국이 무너진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했던 이들이 다시 태어나 지금의 권력자들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도, 똑같은 세금, 똑같은 법인, 국민들 역시 다시 태어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저들의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짧게는 몇만 년, 길게는 수십만 년 동안 여러분들을 하인들로 삼아서 그 위에 군림하여 왔으며 여러분들에게 충성에 따른 작은 상들을 주면서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매회 매년마다 각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여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꾀인 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 연합은 대우주의 1차적 근원에서 온 약 300억 개의 차원 간 수호천사 정부들에 의해 결성된 대규모 조직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불공정한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끊임없는 옥살을 당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신가요? 죽으면 되나요? 4차원 세계도 저들의 영역인데요. 이 죽음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요?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요? 육체의 자유인가요? 의식의 자유인가요? 바로 의식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맡겨놓고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은 비열하고 야비한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데 오나크론 초은하단 때문에 다른 우주들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답니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던 시스템 바이러스를 박멸하기로 하였고 저들의 모 우주를 찾아내어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널리 퍼져 있던 바이러스들을 찾아내어 소멸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냥 포맷 시킬 수도 있었으나 캐릭터들과 기억들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레무리아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상승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개입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상승마저도 실패로 끝내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답니다. 첫 게임은 반칙 때문에 졌지만 두 번째 게임도 반칙으로 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뜻을 따르기로 백기투항하였습니다. 저들은 보호막을 해제한 우리의 우주선을 보고 압도되었음이니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고 메시지는 저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머리를 진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요. 함선들과 존재들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본 후에야 저들은 돌아섰고 빛의 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외부의 존재들에게 매달린다고 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들이 변해야 산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지요.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력이 어디까지인지 끈기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의 스스로들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까지인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적당히는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어디까지이었던가요? 그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인내로 기다려왔는지요. 우리가 개입했다 해서 여러분들 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과 혼체의 진동수를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진동수가 4.5Hz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까지 진동수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깨닫게 되면 각 차원별로, 광선별로, 체계별로, 우주별로 이루어진 방대한 신들의 조직들과 정부들을 알게 될 것이고 대원리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무한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며 자긍심과 함께 겸손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 연합은 인류들의 상승을 후원하고 있고 어둠이 반칙할 수 없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공정한 게임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승을 도울 것이지만 최종 선택과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